분들 모시고 왔어요. 아, 고객이실 때나 어디실 때도 가요 무대나 또 애들 통해서 피해서 준 목소리의 주인공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60년대에 뮤지컬 살짝 없애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검사 아가씨, 사랑, 야생마, 숨어는 말, 수많은 추억 같은 데를 우리 즐거움을 주시는데 교통사고가 네 번, 다섯 번 나가지고 온통 수술. 여러분들의 염원해주신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데 그래도 몸은 완전치는 않죠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KBS에서 과연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자 우리 사랑 야생마의 추억 같은 날을 우리를 빛내주신 우리 이 나라 최고의 명품 가수 김하정 씨 소개합니다. 박수 보내세요. 아이고 사랑해요. 오늘 박수를 많이 쓰기 아주 신나게 소리가 나오네. 다른 때 여기 나오려고 한참 한 시간이 걸렸는데. 네. 어이구 네, 박수 박수. 네 박수 보내세요 여러분. 우와, 안녕하세요. 김하정입니다. 와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.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박 나실 거예요. 서울에서도 이런 쇼는 볼 수가 없어요. 정말로 모시기 힘든 분들만 모두 왜냐하면은 우리 장영수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루에 도 몇 번씩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드리려는데 최고로 좀 해달라고 해서요. 정말 어려운 분들만 모셔왔습니다. 즐겁게 이따가 갓소리가 나올 때는 갓소리도 하라고 난리야. 사실 항공료 빼고 해도 네. 서울에서 이 멤버가 출연료 그러면은 3,500만원짜리야.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집을 두 채를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금 불렀거든요. 파는 사람인지 몰라. 장영수 회장님. 아니 아까 나한테 팔았다는데 팔았나 안 팔았나 모르겠어.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. 네. 안 팔았지? 네. 자 이렇게 어려운 우리 아무튼 그래서요. 이따가 각설이 나오면은 네. 너무 웃으시다가 배꼽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그럼. 배꼽을 꼭 잡고 웃으셔야 돼. 주소 미리 적어.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. 그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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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무슨 말부터 출발하죠? 장영수 회장님한테도 큰 박수. 박수. 말도 못하게 이제 저쪽 계좌님 돼가지고 가면 소비자한테 넘어갑니다. 네.
아유, 아유 이뻐라. 똑같네요. 아유, 괜찮네. 야. 오빠 이거. 그래도 내가 더 많다. 오빠 오빠. 이건 만 원짜리다 그래도. 아니 5천 원짜리면 어때요? 아니 이런 게 있었네. 그럼. 난 MC 다시 올래 이제. 왜 아까 MC 할 때 이런 게 안 나왔지? 분위기가 이거야지 분위기가. 그래.